RS, ASMR.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스터 미리 산문집 권남이 옮김. 법령선.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 보니 종종 내 얼굴도 그릴 때가 있는데 요즘 와서 법령선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요즘 와서란 마흔을 넘어서라는 말이다. 입 양쪽에 여덟 팔자로 늘어가는 법령선은 인물의 나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한다. 선을 길게 넣으면 나이 지긋한 얼굴이 되고 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매끈하게 그린다. 30대까지는 그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40대에도 그릴 필요가 없으려나? 그렇다면 대체 몇 살부터 법령선을 넣어야 할까? 15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그려주세요 하는 작업을 의뢰받으면 그 할머니는 백발에 기모노 차림이었다. 고양이라도 안고 햇볕을 쬐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그림을 그리면 바로 제 작업이다. 법령선은 필요하지만 핑크나 보라 같은 예쁜 색깔 블라우스 차림에 염색한 머리로 기분이 좋게 걸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정답인 분위기이다. 그러다 보니 아래 세대에도 젊게 그려야 한다. 이제 내 솜씨로는 30대와 40대 여성을 그림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가슴 위치를 조금 내려서 나이를 표현할까 생각했지만 왠지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굳이 30대와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위 세대가 점점 젊어지는 탓에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팔자주름 같은 그런 일은 남일처럼 생각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다. 그냥 이대로 내 얼굴 그릴 때는 주름을 그리지 않기로 할까 보다. 베테랑 일러스트러인 우아시 아유미는 자화상에 팔자주름을 그린다. 잡지 같은 데선 사진으로 보면 그림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얼마나 당당한가 생각하면서도 나는 내가 그리는 여자 얼굴 그림에서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인터뷰 후기. 직업상 잡지 등 인터뷰를 받을 때가 있다. 주로 신간이 발매되었을 때 인터뷰가 들어온다.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언제나 착잡한 기분이 밀려온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미 내뱉은 말을 일일이 떠올리니 하나같이 거짓말 같다.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는 나의 정답처럼 되어 저 혼자 걸어간다. 교정이란 게 있다. 인터뷰가 활자화 될 경우 재개하기 전에 본인이 체크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곧장 수정을 한다. 남이 쓴 글을 고치는 건 실례인데 하고 옛날에는 좀 사양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한 발언이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어. 내가 한 말과 달라. 그렇게 생각되면 고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자신을 만들어진다. 신문사 인터뷰는 교정할 수가 없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그런 것 같다. 기자가 쓴것 그대로 나온다.
나중에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두번 다시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굳게 마음 먹게 된다. 아직 20대였다. 내첫 책은 샌류 집으로 3,000부 인쇄되어 있었다. 절대 많지 않은 숫자다. 그 책이 요미우리 신문 서평란에 실리자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신인인 나는 책을 출간한 사람은 모두 신문사 취재를 받는구나 하고 별도로 긴장하지도 않고 재잘재잘 마음 놓고 떠들었다. 전국지에 실린 그 기사는 따뜻하고 다정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내용이었다. 그 인터뷰 기사로 인해 새로운 일도 들어왔다. 훗날 그 기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좋겠구나 하는 바람을 담아서 썼다고 말했다.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나.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할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다. 그런데 미묘하게 다르다. 아주 조금 부족하다. 역시 오사카 사투리로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나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15년 전쯤 전에 상경했을 때 굳이 연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사투리를 쓰지 않았었다. 쓰지 않으니 편했다. 표준어로 적이라든가 그랬구나 하고 말하는 자신이 갑자기 얌전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즐거웠다. 그런 느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마음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다. 표준어로 이야기할 때면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이대로의 나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년 만에 오사카 친구를 만나 사투리로 떠들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구나, 하고 놀란다. 저기가 아니라, 야.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랬나? 얘기하는 속도도 도쿄에 있을 때보다 빠르고 목소리 톤도 낮다. 그것은 내가 잘 아는 나였다. 도쿄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주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 도쿄에서 만난 친구 대부분은 지방 출신이다. 홋카이도, 아키타, 시즈오카, 오카야마, 도쿄, 가가와, 가고시마. 정말로 다양하다. 그렇지만 모두 표준어로 사귄다. 나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도쿄 출신 친구에게는 느끼지 못한 씁쓸해한 감각이다. 그러고 보니 사투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사투리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 평소 이야기하는 말투와는 다른 말투를 가져보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을까? 표준어 머리로 생각을 하는 가을 한낮이었다. 잔뜩 있습니다. 날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다. 잔뜩 있지만 다할 수는 없어서 조금씩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해야지 생각만 했던 옷장 정리를 했다. 정말로 후련했다. 세면실에 뒤죽박죽 있던 화장품 상자도 정리했다. 기뻤다. 여행도 하고 가고 싶었던 미야기현의 나루코 온천. 뜨뜻한 물이 기분이 좋았다. 특산품인 목각 인형에 색칠도 했다. 만족스러웠다. 시레토코도 나오시마도 하기도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다. 베란다 청소도 하고 싶다. 부연 유리창도 닦고 싶다. 방충망에 여름때를 씻어내고 싶고, 하얀 운동화를 빨아서 볕에 말리고 싶다. 보고 싶은 영화도 있다. 다음 주 레이디스데이에 갈수 있으면 가야지. 읽고 싶은 책은 날마다 쌓여간다. 지금 가장 읽고 싶은 것은 하부 요시로 하루 씨와 모기 게이니치로. 대담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 나는 장기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부 씨의 분위기를 무척 좋아해서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곤 했다. 이미 주문해서 내 옆으로 있으므로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조금씩 읽을 참이다. 그러나 와타야 리사 씨의 멋대로 떨어져라라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 먹고 싶은 것도 잔뜩.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밤으로 만든 디저트도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러고 보니 친구와 기모노를 입고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는 약속도 했었는데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간사한 직책을 맡은 내가 추진하지 않아서. 빨리 추진해야겠다. 기모노 입은 여자들이 도라야 본점에 모여서 화과자를 먹는 것도 괜찮겠네. 생각만 하고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2, 3일 안에 해야지. 그 다음은, 그래. 와이어 브래지어도 손으로 빨라야지. 우리 집엔 돈지로 모임 하자고 말만 꺼내놓고 아직 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리고 푸석푸석한 머리도 자르러 가야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싶다. 만화 연재는 쫓기는 기분이 들어서 피해왔지만 해보자. 하고 마음 먹고 연말부터 세 군데를 연재를 하기로 했다. 두 군데에서 에세이 연재 의뢰도 들어왔는데 주제가 매력적이어서 마음은 이미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다. 12월에 겐토 야사에서 생기는 창간하는 문예지에서 에세이와 만화 연재를 시작하여 바로 좀 전에 원고를 택배로 보낸 참이었다. 어떤 책일까 기대되네. 아직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든다. 그렇지만 이 정도가 딱 좋다. 집안일도 여가도 일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싶다. 선물 교환. 여자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모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때요, 여자들끼리라고 하지 않아도 여자들끼리 모임이지만 그 말을 넣으면 괜히 더 설렌다. 예약해둔 레스토랑 모두 같이 건배를 마치면 반드시 해도 좋을 정도로 시작되는 여자들의 습관이 있다. 선물 교환이다. 이거 홋카이도에서 산 기념품이야. 자, 받아. 나는 신주에서 샀어.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꾸러미를 꺼내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 여행 기념품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산 쿠키라든가 본가에서 보내온 국수, 팬시 매장에서 발견한 편지 등으로 테이블 위가 푸짐해진다. 중요한 건 받을 것을 바로 가방 속에 넣지 않기. 눈앞의 물건들을 화두로 오늘의 수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어땠어? 하코다케 간 거야? 초밥은 먹었어? 이 쿠키 상자 귀엽네. 가게 어디 있어? 아직 요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들 수다 떨고 싶은 마음에 온몸을 점점 앞으로 내민다. 문득 생각한다. 남자들이 모이면 대체 어떤 화제부터 시작할까?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는 아닐 텐데.
뭐할 얘기들이 많겠지. 괜한 오지랖이야.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 여자애들끼리 집에서 갖고 온 예쁜 색종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 것을 하며 즐기고 있다. 교실의 남자아이들은 그 무렵 슈퍼카 지우개를 볼펜 스플링으로 날려서 쟁탈전을 벌였다.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쪽이 확실할 텐데. 어린 나이는 색종이를 정성껏 포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일정을 놓지 않은 날. 최근 2개월 동안 평일에는 거의 일정이 차 있어서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었다. 일정 중에는 친구와 점심 먹기나 피아노 배우기, 병원 가기처럼 작업과 관계없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없구나 싶어서 불안해졌다. 생각하는 일은 중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내 속에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 실수했네 싶은 일이 있어도 줄줄이 일정이 밀려 있으면 뭐 됐어, 벌써 지난 일인 걸 하고 넘기게 된다. 이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 혼자서 낑낑거리며 후회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해진다. 그건 좋지 않다. 그런 소홀한 관계는 작은 흔들림에도 주저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일정을 놓지 않는 날을 미리 일정에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나는 달력을 책상에 올려놓고 한 주에 이틀 일정이 없는 날을 만들어 보았다. 일주일 중에 이틀을 생각을 하거나 자리 잡고 앉아 일을 하거나 멍하니 있거나 책을 읽는 날로 하자. 물론 주말은 별도 기본적으로 주말은 쉬는 날로 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적어두면 의외로 어떻게든 되는 법이라.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라며 다른 날을 잡게 될 것이다. 오호라, 이거 괜찮네. 내년 달력에도 미리 일정을 잡아놓아야지. 나는 펜을 들고 일정을 넣지 않는 날을 일정에 쓱쓱 넣었다. 이것으로 오케이. 간단한 일이었다. 시간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 달력을 바라보고 있으니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호스트 역할. 오늘은 내가 돈을 내는 날이야. 목적지인 레스토랑에 가면서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이번에 함께 일하게 된 지인을 두 명의 편집자에게 소개하는 입장이었다. 식사를 제안한 것도 나다. 앞으로 다들 열심히 합시다. 어떻게든 이 모임을 멋지게 만들고 싶었다. 훈훈한 식사 모임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며칠 전부터 레스토랑 선정에 바빴다. 무슨 요리가 좋을까? 어떤 분위기의 가게가 좋을까? 잡지만 보아서는 모르니 혼자 가게 앞에 가서 정찰도 해보았다. 일을 제쳐놓았다.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가게를 찾았다. 결국 그쪽으로 잘 아는 사람의 조언으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리고 당일. 마스터 씨,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더 안쪽으로. 아, 네네. 하고 4인석 테이블 구석에 앉아버렸다. 돈을 낼 사람들은 보통 상석을 피하는데, 평소에 편집자가 그렇게 권하면 우물쭈물하는 것도 오히려 시간을 뺏는 일이라
미안해서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아 버릇이 무심코. 안 돼. 이대로라면 내 호스트 역할을 뺏기게 돼. 아니야. 아직 놓친 건 아니다. 내가 돈을 낼 권리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쪽에 비싼 걸로 시켜요. 코스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했다. 됐어. 이러면 다들 알아주겠지 생각했으나 바로 행사가 바뀌었다. 와인을 주문하는 단계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주문하세요. 편집자가 은근슬쩍 호스트 역을 맡은 것이다. 나는 와인을 못 마시므로 그냥 맡기기만 하는 형편. 드디어 식사를 마친 후 어떤 타이밍에서 계산하면 좋을까 망설이는데 편집자가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다. 아, 지금이 타이밍이었어. 내가 낼게요 하고 황급히 말렸지만 버스는 떠난 뒤. 4명이면 3만엔 정도 하려나 생각했지만 카드가 없는 나는 만일에 대비해서 6만엔을 넣어두었다. 그런데 그 돈은 바깥 구경도 못하고 말았다. 식사 모임을 제안하고 레스토랑을 고르고 코스 요리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얻어먹고 말았다. 이건 어른으로 서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돌아오는 길에 너무 창피해서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어졌다.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하고 비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심야의 자유시간. 여자 셋이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 슈퍼 한 바퀴 돌고 가지 않을래? 좋아, 가자. 우리는 신나서 슈퍼에 들어갔다. 모두 미혼이어서 밤의 시간은 넘쳐난다. 채소, 과일, 생선, 판매대를 둘러보고 건어물, 드레싱, 간장, 된장, 차 진열대까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한 곳에 멈춰서서 품평을 나눈다. 이것 좀 봐봐. 이 마요네즈 엄청 고급이야. 와, 비싸다. 여기 봐. 이 마요네즈 병 피터 래빗이야. 아, 귀여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각기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깨악깨악거리며 심야의 슈퍼마켓을 즐긴다. 마치 고교 시절 방과 후 같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친한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번화가로 나갔다. 노트를 사고 싶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럼 예쁜 노트를 찾으러 가자 하고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이거 어때? 이쪽이 더 좋지 않아? 노트 하나 사는 것뿐인데 난리 법석이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가 되면 나만의 걱정거리와 마주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럭저럭 25년. 우리는 그 시절 방과 후에 놀러 갔던 것처럼 심야 슈퍼를 즐기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아, 이 간장 맛있더라 하고 가르쳐 주어도 아무도 자기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점이 중년이었다. 어머나 맛있겠다. 정말 정말. 일단 흥미를 보이면서도 오랜 세월 이용해온 자기 취향의 간장은 역시 바뀌기 어려운 것이다.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다 큰 여고생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버버리 트렌치코트. 버버리 트렌치코트가 갖고 싶었다. 해마다 갖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올해 드디어 큰맘 먹고 사기로 했다. 백화점에 가서 버버리 매장에 들어갔다. 저기 트렌치코트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주춤거리지 않고 직구 승부다. 젊은 점원이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물어서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물었다. 색은 카라멜과 검은색 두 가지라고 한다. 가격은 같나요? 네, 같습니다. 뭘로 하지?
오래 입을 거라면 카라멜이 좋습니다. 라고 한다. 검은색은 색이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카라멜색을 입어보니 어울리지 않아서 검은색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검은색 중에도 싱글과 더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며 더블 쪽이 정통파라는 초보자인 나는 정통파가 무난할 것 같다. 순식간에 검은색 더블 트렌치코트로 정하고 가격을 물었더니 한 벌에 14만 원 정도. 비싸다. 앞으로 30년은 입어야 하지. 하고 맹세한다. 드디어 트렌치코트를 손에 넣고 룰루랄라 하며 돌아서는 찰나. 잠깐만, 중요한 걸 잊어버릴 뻔했다. 묶는 법이다. 트렌치코트에는 허리 부분에 벨트가 달려있다. 그걸 바르게 묶는 법을 들어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벨트 묶는 법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부탁했더니, 네, 맡겨주세요. 저희 본점에서는 바르게 묶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벨트 묶는 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이곳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는 점원이 시키는 대로 옷걸이에 걸린 코트로 투쿤, 나 말고도 손님이 있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쓰다가는 엉터리 매듭법으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10분 동안 두 가지 스타일의 매듭법을 습득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등 뒤로 상냥한 점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묶는 법을 잘 모르시면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꾸벅꾸벅 머리 숙이며 버버리 매장을 뒤로 했다. 잠이 안올땐